목전이 눈앞이 문들이 진리의 장안노요. 진리의 장안노가 다 뻗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만리평전무 촌터라 만리나 되는 평평한 밭에 조그마한 풀 한 포기도 없다. 이러한 눈을 바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성축적 수염하나 소리를 찾고 제초를 쫓으면 그 소가 산대와 같다. 전에 이제 뭐 여름 옷을 짓기 위해서 삼배 이렇게 저 논에 키웁니다. 그게 막 총총해 가지고 막 온 이뻐도 못해도 크고 온 외놈 막 총생사가지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삼대 수를. 어? 그 삼대와 같이 그 속에서 소목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도대에 고본 노산성이로다 마침내 남한은 그 노승을 저버림이로다. 그리지만 그 진미를 다 모른다. 본문을 그 말이에요. 서길에 항백선사께서 항백선사는 그 우리나라 신라 때 그 당나라 때 그 대선사입니다.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모두가 술찌개기를 먹는 무리다. 모든 분들이 그대들이 다 술찌개기를 먹는다. 진미를 먹을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대중을 이끌어 옮깁니다. 모든 생각해서 어찌 오늘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 부처님 국도 진리의 낙을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큰 당나라 안에 이 당나라 하면 신라 때 아주 중국의 큰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문명 시대입니다. 큰 당나라 안에 선사가 없는 것을 알겠는가? 그 넓은 땅에 세상을 다 지배해주면 그 가운데 선사가 없다. 이 선사는 그 위치가 그 아무래도 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어떤 수제가 나서서 말하되 말을 하기를 없다 하니까 지금 제방에서 그 늘은 제방에서 대중을 거느리고 대중을 막 몇천 명씩 거느리고 몇백 명씩 거느리는 그리고 지도하는 이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다 하니까 이리 반기를 드는 게요. 이에 행복선사께서 말씀하시되 선법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 선법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못 지도할 수 있는 수승이 없나니라.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게 이 쉬운 일 아닙니다. 만 사람은 눈을 멀지 아니하는 그 밝은 눈을 갖춰야 된다. 사해오 말만 말만 쫓아 사방 시방 세계에서 모든 분들이 말만 쫓아 행하는 자여 선지식의 법문을 흉내만 내지 말고 요즘 말자 선진 선배인 천지지만 그 바른 안목을 내지 못하고 와서 흉내만 난다. 그러니까 인재가 안 나거든요. 내지 말고 각자의 가슴 속 깊은 곳에 각자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정액생 일구가 나와 정액성 바른 그 아주 정안을 갖춘 그러한 그 눈을 가진 일구가 나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야 자 그 법력이 덮어야서 옳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도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지금 현실을 비교해 보면 당나 때 비교해 보면 가히 슬프고 가히 통탄함이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선방은 부지기수지만 그 지도자가 안목이 없는데 용은 용새끼리고 범은 범새끼리 놓는 법인데 야우들은 야우새끼리 놓는 법이거든. 본인 가히 슬프고 슬프다 하는 내막을 들어보면 통탄함이로다. 선법은 있어도 소승이 없다. 그 선을 지도할 그러한 소승이 없는 지금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예사일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이가 있어서 제방에 회상을 열어 대중을 거느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제방에 막 조실 스님이 없으니까 더 선덕 고참이 막 내도 해야 되겠다 내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행사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노바선은 있을지 있음이니 노바선이니 그게 다 눈먼 그 선이다. 천하 사람은 눈을 멀리고 있다. 이 아는 이가 법문을 하고 바른 지도를 해야 되지 다 봉사를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의 대중은 항백선사를 알겠는가? 그 위대한 항백선사 직사를 하는 이 항백선사 당나라 천지에 눈바른 선지식이 없다 하는 그분을 알겠는가? 대중이 말이 없으니 스스로 점검하여 이르시기를 사자후 진일성 안에 사자가 큰 소리를 내야 사자후를 떨치니 원근 문자가 원근 가깝고 먼 자가 듣는 자가 다 담과 혼이 마 상함이로다. 그 사자의 이 울음 소리는 겁난다. 담 그 뭐 쫄도르는 바입니다. 사자의 울부짐이라는 한 번 진동하니 멀리서 가까이서 듣는 자 간담이 서늘한다. 혼비백산이 대피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혼비백산 때문으로다. 혼비백산이 다 대피한다. 사자 울음에. 지금부터 110년 전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삼진 통치할 당시에 경기도 망월사에 경기도 망월사는 절이 있습니다. 산 등성이 아주 목이 그 좌우가 조화가 이런 거 있는데 제방에 참선하는 성객들이 30여 명이 모여서 그 당시에 고성 용성 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30년 결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이스반편에서 한절 전에 저선편에서 한절 전에 이 등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이서 때 용맹심을 내서 막 견성에 초점을 맞춰 가자 해가지고 30년 결사를 해가지고 30몇 명이 모였습니다. 1일에 용성 선사께서 법문하시기를 이 법상에 딱 오르셔가지고 법문을 하시기를 나의 참모습은 용선사께서 항상 말씀입니다. 나의 참모습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하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하며 역대 조사스님들도 보지 못함이라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금일 시의 대중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볼라는고 용선 스님은 그 진 면목을 어느 곳에서 볼라는고 그러니 대중 가운데 운봉 선사가 일어나 답을 하시기를 유리독 속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했습니다. 유리독 속에 뭐 삼세제부터 보지 못하고 역대 도사도 나 참 무슨 보지 못한다 하니 시의 대중은 어느 곳에 나를 보라는 거지. 그 이제 해중에 그 스님의 자 운봉선사가 일어나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멋진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물었으면 답을 하면 점검을 하고 가부를 말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 말 없으면 늘갑힌다. 이게 눈먼 사자야. 눈먼 사자. 이러한 현상이 있어야 말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실이라는 것은 방장이라는 것은 아무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하 사람 눈을 멀리하선 안 되거든. 50년 전에 행국 선사께서 산승에게 물으시기를 유리독 속에 몸을 감추었다 할 적에 그렇게 물을 적에 그렇게 답을 할 적에 진지는 뭐라고 점검하려는고 용선선사는 말없이 법상을 내려갔는데 진지 같으면 어떻게 점검하고 점검을 하라는고 그러시거든 행복선사가.
산생의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자가 설렁 사자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사자가 멋진 사자우를 하셨습니다. 아니, 예, 한국 선생께서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답이 이렇게 철저나야 돼. 물음만 던져놓고 그걸 모르면 안 되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기 조실의 역할이다. 그 말이야. 왜? 삼세제불도 나를 보지 못하고 역대 조사도 나를 보지 못하면 시의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나를 볼라는고 멋진 답을 던졌는데 몽선사가 일어서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점검을 한마디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뭉구다모로 내려갑니다. 이리 되면 안 되는 게요, 이리 되면. 그래서 조실 자리가 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행복선사가 그 단점을 알고 산성에게 묻거든. 너가 만약 용선선생한테 있던 들 유족 속에 몸을 감췄다고 답을 하면 뭐라고 점검을 하려는 거니. 사자가 설릉 사자우를 하셔서 멋진 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화, 조실들 방장의 역할인데 이런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석화정강으로 답이 척정 나야사 대선지식이 되고 만사람 눈을 안 맑은다. 그래서 이 부처님법에는 무사장원은 수승없이 알았다 하는 사람은 다 천마이더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강대무비는 진리에 수승의 그 방망이 아래 눈을 갖추지 못하니는 다 헛소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필경의 일꾼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물을 것 같으면 낙하는 유이 수유속하나 유수무정 송낙하로다나 무 떨어진 꽃은 뜻이 있어서 흐르는 물을 따라감이나 흐르는 물은 정이 없어서 떨어진 꽃만 보내미로다.